3분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지면 완전체가 되지 못합니다. 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홈이 됩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지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그곳에 두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요, 성경 읽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언약적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